예,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도면을 하나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저번에 했던 뭐 라인, 아크, 뭐 서클, 뭐 다양한 도면을 그리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될지 도면 연습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직선 위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곡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직선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려볼게요. 자, 먼저 스케치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도면의 경우는 항상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선을 시작할 때는 뭐 무조건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L을 누르고요. 자, 스타트를 시작할게요. 자, 저는 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선 하나 그렸어요. 자, 그리고 저는 치수를 바로바로 줄게요. 그래서 클릭하고 땅바닥 클릭, 그 다음에 치수는 20이니까 20 엔터, 그 다음에 디멘션은 꺼주고요. ESC를 눌러서 꺼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라인 눌러서 엔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이쪽 치수도 D를 눌러서 치수를 줘야죠. 그래서 20 입력을 할 거예요. 엔터, ESC.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 눌러서 선 그려주고 치수는 20이니까 20 엔터 ESC.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선을 완전 구속을 해 나가면서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선을 쫙쫙쫙쫙 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선을 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주게 되면 나중에 완전 구속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디가 잘못돼서 완전 구속이 안 들어갔는지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그 도면을 다 그리고 나서 완전 구속을 찾으려고 할 때 찾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그려서 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도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만약에 나중에 아크가 들어가고 서클이 들어가고 뭐 다양한 이제 도형이 들어가고 선의 편집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다 그려서 치수를 주게 되면요, 나중에 어디가 잘못돼서 완전 구속이 안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선 하나 그릴 때마다 완전 구속을 되도록이면 다 주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라인을 하나 그릴 때마다 완전 구속을 다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네 번째 선에 지금 대각선이 하나 나왔어요. 사선이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치수를 줄게요. 이런 식으로 20 엔터. 자, 그리고 이 선 같은 경우는요 아직 위아래로 이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점은요, 이 선, 이 첫 번째 선하고 나란히 정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과 정렬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축, 이 축과 정렬을 해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X축은 이 선과 지금 겹쳐 있죠. 그래서 저는 X축을 잡고 이제 정렬을 하고 싶은데 이 선이 지금 같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X축만 선택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선이 잡히기 때문에 되게 거슬려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정확하게 선택하고 싶으면요, 퀵픽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야 됩니다. 퀵픽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마우스를 이 상태에서 가만히 한 1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요, 마우스 커서 밑에 점점점이라고 하는 마크가 생겨요. 지금 점점점으로 바뀌었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마우스를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점점점 마크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퀵픽이라고 하는 메뉴 버튼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 내 마우스 위치에 여러가지 요소들의 선, 점 이런 것들이 막 겹쳐져 있을 때 해당 요소만 정확하게 골라내는 기능이에요, 퀵픽이. 그래서 맨 처음 배우실 때 이 퀵픽 버튼이 막 뜨는 경우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걸 안 불렀는데 이게 왜 뜨지? 이런 식으로요. 퀵픽 옵션이 뜨는 경우는요, 두 가지예요. 먼저 마우스를 가만히 한 1초, 1, 2초 정도 놔두게 되면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했을 때 퀵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내가 마우스 버튼을, 왼쪽 버튼을 길게 한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요, 이렇게 점점점이 떠요. 그랬을 때 마우스를 떼는 순간 퀵픽이 뜹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점점점 마크가 떴을 때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퀵픽이 뜨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길게 눌렀다가 떼도 퀵픽이 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도면을 시작하실 때 자, 다음 선은 뭘 그려야 될까 잠깐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마우스 커서는 저 점 3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퀵픽이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퀵픽이 뜨면 내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인 1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케치 호리젠탈 엑시스라고 하는 X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축이 지금 두 개가 있죠. X 엑시스가 있고 호리젠탈 엑시스, 사실상 같은 축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축을 선택해서 어떤 구석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축을 이런 식으로 직접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오히려 선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축을 이용해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축을 눌러주고 이 점과 정렬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구석 조건을 줄게요. 자, 여기서 퀵픽을 의도적으로 꺼낸 다음에 축을 눌러주세요. 호리젠탈 엑시스. 뭐 이거 눌러주셔도 되고 이거 눌러주셔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점을 누를 거예요. 이 점을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구속 조건만 뜹니다. 그래서 현재 포인트 온 커브, 선상의 점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가능해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선상의 점이라는 구속 조건을 줄 거예요. 이 선상의 점은 이런 식으로 이 축 선상, 이 여기에서 말하는 축은 무한대에 가까운 보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축 선상에 이 점이 존재를 해야 된다 라고 구속을 준 거예요. 축 선상의 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D를 누르게 되면 현재까지 그 완전 구속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이 지금 밝은 녹색으로 되어 가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이 선이 완전 구속이 거의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단계도 진행을 해볼게요. L 누르고 끝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 치수는 10이고요. 엔터. 항상 치수 뒤에는 엔터를 눌러줘야만 시뮬레이션이 바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L 눌러서 또 이렇게 사선이 있어요. NX에서는요, 선을 비슷하게 적당히 그려준 다음에 치수나 구속 조건 등을 이용해서 완전 구속을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은
적당히 비슷하게 미리 그려준 다음에 치수나 구속 조건 등을 이용해서 완전 구속을 주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치수가 있으니까 20이라는 치수를 줄게요. 20.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각도에 관련한 사항이 있어요. 보시면 60도하고 90도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높이 값이 아니라 각도로 주어져 있어요. 각도. 그래서 각도를 줄게요. 각도는 어떻게 주느냐, 이 rapid dimension 이걸로 다 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메소드에 empowered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적절한 상황에 알아서 이 밑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mpowered로 놓게 되면 이거 이 명령 하나만 가지고서도 파이값, R값, 각도값, 그 다음에 치수값 전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선택을 안 하고 empowered로만 해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empowered로 놓고 여기 보시면 이 선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클릭할게요. 자, 그랬을 때 각도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줄 거예요. 땅바닥 한번 클릭, 그 다음에 각도는 60도, 엔터. 자, 그렇게 되면은 완전 구속이 깔끔하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선을 진행해 볼게요. 또 라인을 이용해서 L 클릭.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아마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식으로 트래킹 선이 따라다닌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만약에 이제 선을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리게 되면 내가 원치 않은 지금 이런 구속 조건들이 잡히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Alt를 누르고 이제 선을 클릭을 하면요, 아무런 구속이 안 잡히고 안전하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구속이 안 잡히게끔 Alt를 왼쪽 Al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선의 X 값은요, 20이고요. 자, 그리고 이 선의 각도는 90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선을 그리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가끔마다 이렇게 안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점을 붙여주시면 돼요. 코인시던트. 자, 그래서 코인시던트 일치 구속을 주심으로 해서 딱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D를 눌러주시면 완전 구속 깔끔하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L 눌러서 이렇게 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60, 엔터. 자, 이제 선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L 눌러서 이번에도 각도를 줄게요. 마찬가지로 Alt를 눌러서 이렇게 적당히 클릭을 할게요. 이 선의 각도는 50도. 자, 각도를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선만 눌러야지 이런 미드 포인트나 엔드 포인트 같은 점을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도 입력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50도, 선만 눌러서 50도를 주셔야 돼요. 선만 눌러서 50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Y값에 대한 정보값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10,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보시면 완전 구속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랬을 때 현재 지금 점과 점이 떨어져 있죠. 이게 그리시다 보면요, 점과 점이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저처럼 떨어져 있을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점과 점을 꼼꼼하게 코인시던트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완전한 깔끔하게 완전 구속이 들어가죠. 자, 마무리. 자, L을 눌러서 자, 이렇게 선을 적당히 눌렀어요. 물론 적당히는 요 정도겠죠. 근데 이 선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이 Y축에 정확하게 걸쳐져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점 같은 경우는요, 이 Y축과 정확하게 포인트 온 커브 선상의 점 구속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Y축을 눌러서 선상의 점
포인트 홈 커브 구속을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도 깔끔하게 완전 구속이 들어가죠. 굳이 치수를 주지 않아도 얘는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이 치수는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치수 없이도 완전 구속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로 L을 눌러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스케치를 닫아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닫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도면의 마무리는요, 디멘션 D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밝은 녹색으로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이상이 없으면 스케치를 마무리를 할게요.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마감을 할게요. 스케치는 마감.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스케치를 그리고 나면 스케치를 종료를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간단한 도면을 가지고 스케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시다가 실수로 휠을 눌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3D 상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것은요, 휠은 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잖아요. 3D 캐드다 보니까. 자, 근데 실수로 스케치를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원래 스케치를 하던 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요, 왼쪽 쉬프트를 누르고 F8키, 펑션키 8번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스케치를 보던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면이 돌아갔다, 당황하지 마시고 Shift F8키를 눌러서 똑바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